저는 이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공급과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 있는 정책 실현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틔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선호도가 있는 곳, 도심, 그리고 이 사업을 해나가는 주체에 있어서도 공공일변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히 내 집 마련을 꿈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주거 신분 사회로 절망의 벽을 만들고 있는 우리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청년주택 사업 모델과 이에 대한 금융상품 등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층들의 자산 형성 기회도 지원하는 종합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제와 금융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제와 금융은 우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거시 경제부처들의 1차적인 소관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맞물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빈틈없는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일선의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그동안 쌓여있는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한 협력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의 한 축인 주거복지정책도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감한 시도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주택시장의 관계자들, 종사자들,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빛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요. 활발히 소통하면서 늘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비록 비판적인 평가라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세를 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